6월의 첫날인 오늘은 여름의 시작답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 경주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에서는 22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쾌청하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잦은 비에 땅이 습해졌기 때문인데요.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포항이 26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지역별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인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